안녕하세요. 야간 작업실 변선생입니다. 뭔가 달라졌죠? 저희 작업실 매화군이 고프로를 샀길래 강탈했습니다. 강탈. 앞으로 좀더 시원한 화면으로 작업기 올리도록 할 거고요. 데칼은 다 올리고 하루 이상 건조를 했는데 데칼이 좀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. 클리어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약간 트러블이 생겨서 일단 올려봐야죠. 그리고 저는 클리어를 지금은 한두 가지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. 가야노치 거랑 군제 거 쓰는데 사실 광택 자체는 이게 좀 좋은 것 같고요. 광택 투명도는 요거는 가성비에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이런 레이싱 차들 데칼이 있는 차들은 뭐딴 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야노치로 먼저 작업을 하고 마무리만 군제 걸로 해주고 있습니다.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, 군제 게. IPP는 아직 조금 아직 먼것 같아요. 클리어 쪽은 조금 아쉽더라고요. 무광, 반광 이건 좋은데 이쪽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데칼 붙어 있는 차들, 뭐 랠리카가 됐건 레이스용 차가 됐건 애들은 데칼에 먼저 뿌려주세요, 한번. 데칼에만 먼저 데칼이 이렇게 좀푹 젖는다는 느낌이 날 때까지 데칼을 한번 푹 적신다는 느낌으로 데칼 위주로 뿌려주세요.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방법입니다. 저만의. 이게 맞네, 저게 맞네, 그런 것보다는, 아, 이런 방법도 있구나, 하고 봐주세요. 보통은, 클리어, 레이싱차 할 때는, 뭐, 데칼, 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클리어를 총한 4회에서 5회 정도 하는 편이거든요. 순서대로 데칼에만 좀 확실하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동안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워낙에 건조 시간이 빠르니까 낙하가 아까 맨 처음 뿌린 쪽은 그래도 조금 말랐을 거예요. 있죠? 벌써 말라가고 있거든요. 조금 시간을 텀을 둔 다음에 전체를 갈게요. 이제 첫 번째 코트입니다. 희석비 1대 1.5 정도고요. 오늘은 그래도 깜빡 안 하고 부스를 틀었네요. 사실 제가 튼건 아니고 저쪽에서 우리 매화분이 틀어줬어요.
근데 이게 말랐을 때 색깔 트러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. 잘 나와야 될 텐데요. 이거. 나름 첫 자동차인데 어쩔 수 없이 또 먼지가 하나 폈네요. 이거는 하실 분들만 하세요. 무조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이게 분명히 자국을 남겨요.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저도 손이 엄청 떨려요. 이거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. 방금 이거는 아 이게 지금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일반 먼지가 아니라 뭔가 색깔이 있는 먼지예요. 제거 안 해주면 보일 것 같거든요. 아 안 나옵니다. 색깔은 날라갔네요. 다행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첫 번째는 이 정도만 하고 옆발 쪽에 확실히 클리어가 묻는 게 중요하니까요. 첫 번째는 해줄게요. 작업을. 근데 이게 확실히 그냥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좋아 좋네요. 이 카메라가 좀 그전에는 좀 넓게 보여드리질 못해갖고 막 뭔가 이 좁아 터진 답답한 화면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뻥 뚫렸네요. 혹시 아 트러블이 보입니다. 트러블이 올라오네요. 아. 어쩔 수 없습니다. 찍으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좀 있어요. 뭐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핑계입니다. 핑계. 땡일러는 뭐 한두 번 정도만 클리어를 올려도 될 것 같고요. 보통 저도 한두 번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편이고요. 생일로 화면이 이상하게 끊겼죠? 역시 식물에 약합니다. 이거는 매화분 거 강탈해서 쓰다 보니 충전이 돼 있는지도 충전이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갔습니다. 일단 1차 클리어는 다 올렸어요.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. 1차는 이제 2차를 올릴 건데요. 2차에서는 아까 1차 때 충분히 데칼을 적셔 줬기 때문에 2차에서는 따로 그렇게 작업하진 않고요. 아까처럼 바로 작업할 겁니다. 골고루 뿌려주세요. 이제 나중에 한번 그 도료 뭐 테스트 겸 이런 브러쉬 하는 법 영상으로 한번 최대한 찍어 볼게요. 근데
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셔서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. 좋진 않네요, 근데. 최대한 한번 쉬운 방법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. 해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. 나머지 본넷 커버랑 보면은 보시면서 치료하시면 쨍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해야 될까요? 참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쨍해지는. 오늘은 조용하네요. 제가 오늘은 타이틀이 야간 작업실인데 지금 오전이네요.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도 빨리 올려야 될 것 같고. 과하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영상으로만 확인하시면. 이제 이런 데 보면 짜글짜글 하죠. 확인이 잘 쉽지가 않네요. 그런 방법을 저도 계속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카메라도 바꾸고 뭐 각도도 바꿔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뭔가 아 이거다 할 때가 올 것 같아요. 최대한 하여튼 여러분들 알아보시기 쉬운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계속 찾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2차 클리어까지 끝냈고요. 이제 3차 하고 상태 보고요. 이게 무조건 몇 번이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상태를 보시면서 조금 됐다 싶을 때까지 하는 건데 그래도 3번 이상은 해주셔야지 데칼에 칼까지 그 데미지가 안 갈 것 같아요. 어차피 단차 작업 해줘야 되잖아요. 단차 작업할 때, 단차 제거 작업할 때 데칼에 손상이 안 걸려면 그래도 3번 이상은 최소 3번? 뭐 어느 정도까지 작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4번 정도 하고 단차 작업, 단차 제거 작업 한 다음에 마지막 클리어 한번 올리고 마무리하는 편이거든요. 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상황을 보고
몇 차까지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